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단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X코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코선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코선은 최초 계획 시에 정거장 13개소를 포함해서 총 연장 12.5km를 계획한 노선입니다. 2018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정거장을 10개로 축소하고 차량 기지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에 간신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5월 기본 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했고, 최근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 다음 주민들의 이해, 요구,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대구시는 X코선의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노선은 그동안 건설 순서에 따라서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정해졌고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노선 명칭을 변경해서 호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순환선, 더 큰 대구 순환선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노선은 5호선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정 민선 8기 공약인 대구 수성 남부선은 6호선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차량 형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주장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예타 통과 신청 당시에 기존 3호선하고 같은 형식의 모노레일로 계획했습니다. 시는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위해서 일본 히다치사와 협의를 했으나 작년 7월 히다치사는 공문을 통해서 국내 현행법 준수의 어려움과 수익성 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히다치사가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충돌 및 화재 등에 대해 강화된 국내 안전 규정인 철도안전법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 히다치사는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을 준수할 수 없으며 규정 준수를 위한 연구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히다치사가 차량 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없이는 차량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시와의 최종 협상은 결렬된 바 있습니다.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은 철도 차량 설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량 제작사에서 형식 승인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철도 차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한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면제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일부 기다치 방식의 재추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참여 의지와 기술 개선 노력이 없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자라는 것을 말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라고 저희 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측면에서도 모노레일보다는 철제차 방식, 그러니까 철제차륜 AGT 방식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모노레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7,560억 원, 40년 운영 유지 관리비가 2,9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철제차륜 AGT 방식은 총 사업비는 모노레일보다 다소 높은 7,805억 원이나 유지관리비는 모노레일의 절반 수준인 1,5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총 수명 주기 비용, 획득 비용 플러스 운영 유지 비용을 고려할 때 철제 AGT 방식은 총 1131억 원이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은 AGT 방식을 채택했고 이 내용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선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코 동관하고 서관하고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방안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사업비 측면에서 이 방식을 취하게 되, 이 노선을 취하게 되면 대불공원 일부를 훼손해야 되고 그 비용이 건설 비용이 토목 비용이 262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10%를 초과하게 돼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AGT 본선 구간 최소 곡선 반경은 100m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동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 일부를 건물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단거리 내에 2회 연속 굴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시민 안전 측면에서 엑스코 역이 동관하고 서관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 대규모 행사 시 인파들이 역에 한 번에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림이나 압박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도 최소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거기는 지하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혼잡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상철이고 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지하철역이 존재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커집니다. 엑스코 선을 동쪽으로 좀 이동하고 거기 관련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우리 유통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대구 순환선 5호선을 그쪽으로 해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부분입니다. 지금 추가되는 봉고 내거리역은 봉고 내거리 인근의 7,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했거나 또는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 경대 북문역, 그 다음에 경대역 이 두 역은 역사의 신규 설치 및 역간 거리 조정을 위해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대 북문역은 북문 쪽으로 옮기고 경대역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이나 엑스코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자 수요가 많은 역은 정거장 규모 크기를 늘려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역 같은 경우는 한 40m 정도 되겠고 이 저 확장역 같은 경우는 한 그 두 배 정도 크기로 해서 환승을 하거나 이용객들이 많은 역은 확장역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기지 문제입니다. 지금 예타 신청 때는 불로동 농경지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복무 IC 쪽으로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 계획 수립하는 중에 그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등급 맹꽁이가 발견됐고 또 장내 인근 지역 개발 요구 등등을 고려해서 불로동 현재는 불로동 농경지 쪽으로 위치를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경지구로의 연장 가능성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차량 기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4호선은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를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타 통과 10%를 넘어가게 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사업이 또 지연됩니다. 만약에 15%를 초과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도저히 그 금액 안에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10%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는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이 대구 동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노선도 1, 2, 3호선과 환승하는 대구의 도심 철도 축을 새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노선입니다. 앞으로 시는 1호선과 4호선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대구의 주요 거점인 서대구역, 두류공원, 그 다음에 군부대 후적지, K2 후적지, 캠프 워커, 이런 주요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주요 지점과 상격 종합유통단지를 통과하는 대구철도 5호선, 더 큰 대구 순환선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게 5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성 남부선도 도시철도 6호선으로 추진해서 5호선과 함께 개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2026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 수건사업인 도시철도망 구축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